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 대비 선생님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소서뿐만이 아니고 학생부 점검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요 작성하실 때도 그렇고 본인들은 생기부 이제 마감해야 되는데 거기서 놓치는 게 있나 없나, 내가 소재는 또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등등을 작년에는 선생님이 강의에서 고대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서 한번 풀어주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서울대 그리고 연대에 이어서 설명을 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거 먼저 차분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선생님, 저 서울대 안 가는데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대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 이런 학생들을 이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런 취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확대했구나 등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자료 한번 보시고, 또 연대 자료 입학처에서 보시고, 고대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Q&A까지 다잘 나눠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본인이 너무 막막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하고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생님 자소서 꿀팁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내용부터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자료들은 이제 서울대 입학처에서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선생님 캐스트에서도 자료 같이 제공이 될 거니까는 글씨가 흐려서 잘안 보여 하는 친구들은 PDF 파일 같이 다운 받아놓고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사실 내용은 이제 PDF 파일 포함해서 다 나와 있잖아.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해할 수 있는 지점들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라고 지금 서울대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나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세계사적 소명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소서 쓰실 때에도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 나만의 공부를 위해서, 물론 나의 학문적인 열의와 지적 탐구심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유리한 것들을 선정해서 자소서 4번에 쓰게 되는 것이고, 4번 플러스 1번이나 2번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실 때에도 조금 궁극적으로 내가 우리 사회에 지성인으로서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바에 대한 소명 의식을 조금 심어 두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참고를 해 두시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맞아, 선생님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등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인재상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는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수한 그런 부분들, 어떤 학생이든지 일단 교과에서 성실성이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게 서울대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조금 내가 내신이 낮다, 시험 망쳤다,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쁘고 속상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계속 생기겠지만은, 아, 조금 더 포괄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서 봐 두시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이게 생기부에서도 드러날 수도 있고 다못 드러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개요 작성하실 때에도 사소한 거라도 조금 더 내가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많이 선정을 해서 메모를 해두시는 것이 유리하다. 합격생들 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 그러니까는 저 영어 못하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언어적인 부분인 거고 조금 사고를 확대해서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컨셉을 좀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요건 잠시 후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저는 어디 연수도 못 가봤고 여행도 못 가봤고, 근데 어차피 그거 생기부에도 못 쓰고 자소서에도 못 쓰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어떠한 방향에서든 좀 다각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들이 뭐 서류에서도 뭐다못 드러났다면 자소서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해두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인성도 갖춘 학생을 뽑고 싶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건 자소서 3번이나 뭐 2번도 마찬가지고 조금 피력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참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는 자료 전달해 드리는 거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정시에서 이렇게 선발합니다라고 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은 봐 두십사 지금 표시를 해 뒀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무엇일까요? 이거는 학생들의 가능성과 자질은 당연히 너무나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계화된 또 정형화된 방식으로만 선정하지 않고 너희들의 잠재력을 우리가 어떻게든 발견해서 뽑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글이에요. 뭐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왜 필요할까? 지금 대학에서 우리는 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획일성을 벗어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잠재력 있는 학생들과 더큰 미래를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내용이고요. 어떻게 뽑겠다 하는 것도 이제 다면적으로 심층적으로 선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잠깐 멈추고 읽어보셔도 괜찮겠네요. 자, 서류 평가로 학생을 선발한다. 서류 평가는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단계인데 학생부 그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추천서. 자, 추천서도 사실은 중요해. 왜냐면 이게 조금 삼위일체가 되면은 참 좋겠거든. 근데 학생부에서도 그렇고 자소서에서도 그렇고 너무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오히려 서울에는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도 선생님 많이 보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상한 게 본인이 쓴것 같은 지점들이 있어. 물론 본인이 써서 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 아이의 느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경우, 생기부에. 이거는 선생님이 관찰자로서 쓰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을 느꼈음이 항목별로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본인이 꼭 일기 쓴 것처럼 들어와 있는 깜짝깜짝 놀라게 있는 그런 지점들이 보이는 글들이 요즘에 좀 많더라고요. 생기부가 올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귀찮아서 써서 내 하는 지점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본인의 느낌을 강조해서 그런 표현을 쓴다면 이 학생부 자체의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같이 좀 주의하면서 아직 1학기 방학이구나. 이제 방학 동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해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학생부, 그리고 자소서, 추천서, 그리고 학교 소개 자료라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걱정을 해서 너무 막 전략적으로 자소서를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한테 의미가 있었던 거 위주로 정리를 하면은 더 여러분들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사실 수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추천서는 꼭 담임선생님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후보쌤들을 조금 정해두고 상담을 조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선생님 필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 선생님이 대신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에 어긋나는 건 우리가 손대긴 어렵잖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해보시고, 선생님 저는 이런 걸좀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다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 직접적으로 하면 또 선생님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두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방학 지금 들어갔는데 이때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자, 학업 능력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대니까 또 서연고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연대만 지원해요, 고대만 지원해요도 있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같이 지원한 학생들이 계속 몰려 있다. 봐 두셔야 한다. 얘네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자, 쭉 보시면은 교과 성취도의 경우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 수강자가 400명인 과목에서 1등급 받은 것과 14명인 과목에서 3등급을 받은 건 당연히 차이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런 걸 이미 다 감안하고 보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 불리했더라도 이게 너무 배우고 싶어서 이걸 선택했던 학생이다 라는 것도 자소서에서 언급을 좀 해두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참고해 두시고, 교내 수상도 이제 이 수상수로 승부하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너무 없어도 이상하지만, 그런 걸로 승부하려는 것보다는 정량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의도를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학문적 탐구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하였는가가 여기서도 보여질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들을 자소서에 일일이 다 담기는 어렵겠지. 이거에 대한 해석본으로 어떻게 그걸 다 넣겠어. 스토리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눈에 띄는 사항들, 아쉬웠던 사항들을 좀 점검을 해 두시는 것을 계속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세특도 있는데, 세특을 특히 여러분들이 되게 편차가 심한 세특들이 있더라. 선생님 보니까. 자, 어떤 학년, 어떤 뭐 1학년 1학기, 뭐 2학년 1학기 이렇게 했을 때에도 요 같은 과목인데도 굉장히 자세하게 또 애정을 담아서 써준 선생님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고 너무 쿨하게 몇 줄로 그냥 끊어 쓰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부분을 선생님 다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그런 거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거기서 못다한 이야기를 이제 자소서에서 조금 더 풀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도 세특, 창체 뭐다 마찬가지야. 본인의 느낌 이런 걸 선생님들이 일일이 알 수는 없잖아. A라는 학생이 이걸 하면서 이걸 느꼈다를 그 선생님이 어떻게 100% 다알수 있겠어요? 그렇게 느끼는 것이 이제 관찰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3자 관찰자의 입장에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조금 봐 두시는 것이 좋겠다. 느낌, 느낌, 느낌으로만 가고 있는 글들을 요즘에 너무 많이 봐서 선생님 한번 더 얘기를 했어. 자, 창체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활동했던 그런 학생들이라면은 전공 적합성이랑 너무 고려하면서 다 제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전공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1학년 때 이걸 굉장히 열심히 했던 활동이 있다면 그것도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선생님 추천하고 있거든. 그런 것도 버리지 말고 너무 자기 손에서 다 걸르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의미를 두고 다양하게 활동했고 노력했던 아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증명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자소서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서류에서 나와 있는 결과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활동을 시작했고 어떤 고민이 있었고 중간에 어떤 식의 성취감을 느꼈는지는 들어가지 않잖아. 물론 아까 느낌 느낌 쓴 학생들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학생의 목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말로 들어보고자 하는 게 자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조금 어색해도 내용이 앞뒤가 조금 안 맞아도 그래도 본인 목소리로 솔직하게 어색해도 쓸수 있는 방향을 1차적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진정성을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싶어. 자, 지적 호기심,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 진취성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우리가 다 증명하고 또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너무 다 욕심을 내지는 마시고 그래도 이 중에서 내가 더 어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서울대 입장이고 이제 준비하는 우리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잖아, 그렇지? 자, 학업 외 소양이라는 거는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이에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이런 거야. 약간 조금 더 사회를 이끄는 측면에서의 나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목표. 이런 거는 지원 동기나 졸업 후 진로 계획이 서울대 문항엔 사실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서 경험 쓰실 때도 가능하고, 봉사에서 내가 누군가를 배려했어? 그때도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열심히 했던 의미 있었던 활동 쓰는 문항 이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의식을 간단하게라도 언급해 볼수 있을 것이고. 지금 지점은 굉장히 많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입학사정관은 여러분들의 학업 이외의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여기 보시면 이제 다수에 대한 평가 방식이 나와 있어. 첫 번째는 준비, 그 다음에 전임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1단계 등등으로 서류에서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가 너무 특정 이 평가자랑 다른 평가자의 견해가 너무 많이 달랐을 때 이런 경우에는 또 조율 과정을 거친다 그 뜻이에요. 요 앞단계가 얘였지. 준비, 전임 입학사정관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이제 3단계에서 1, 2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랑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촉 입학 사정관이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최종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방향이었던 거예요. 자, 학업 외 소양까지 선생님 얘기했죠? 자,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되어 있어. 여기도 다 보시면 좋겠어. 저 서울대 안 갔는데 이거 봐야 돼요? 봐야 돼. 보는 게 좋아요. 각각의 입학처에 있는 거는 다 보시도록 하시고요. 일단 서영고 중심으로 뭔가 이 전형에 주축이 되고 있는 학교들 있죠? 그런 대학들은 한 번씩은 봐두고 조금 거시적으로 뭔가 시야를 갖추어 두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지금 연대, 고대, 경희대 편입도 지금 전담을 하고 있거든? 김영편입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수시에서 어떤 학생들을 요구했는가를 같이 보라 그래. 지금 여러분들도 전공이 저랑 지금 안 맞아요. 혹은 진로 희망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바뀌었어요. 이런 걸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더라고. 고민 그런 부분들은 대학에서도 충분히 사람으로서 바뀔 수 있다. 우리 진로도 뭐 30대, 40대, 50대 진로 다 바뀔 수 있잖아.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A라는 진로 희망에서 B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B가 주는 매력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게 좋지. A가 왜 아니었는가에 대해서 계속 장황하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거는 매력이 확 떨어진다라는 건 선생님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챙겨보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진로에서 또 어떤 목표성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대학 가서도 편입하고, 대학원도 또 다른 학과로 가고,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내가 어떤 부분에 계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노력했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았으면 좋겠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내가 전자공학과는 사실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생명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얘를 싹 버리라는 게 아니고 요 단계를 같이 얘기를 해주면 아, 이 학생의 관심사가 요렇게 변형됐고 요렇게 확대됐구나, 요렇게 집중됐구나 등등을 이해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은 독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항 4에도 어필할 수 있을 것이고, 학업적인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느끼고 배운 점 이야기해야 되는 문항 1에서도 어필해 볼수 있겠지. 근데 거기 너무 치중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각각의 문항에서 묶고 있는 사항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자, 도전하는 학생, 고등학교 생활 중에 스스로 도전해 본게 뭘까? 나는 무슨 영어 스피치 대회에 도전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꾸준히 도전했다. 그것도 일종의 도전이지. 그리고 나는 반장으로서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이러한 것도 시도해봤다. 조금 지속적으로 했던 것도 좋은 소재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챙겨서 개요 단계에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자, 그리고 교과를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를 했나 하는 부분은 문항 1 정도에서 어필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관련 서적들도 읽은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돈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진로에 맞는 과목에 더 노력해야 할까요? 이런 거는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 다 중요하다. 여기 지금 설명이 다 되어 있잖아.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도 이제 서울대에서 조금 챙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계공학과 가는데 인문학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 컨셉이 아니야, 서울대는. 그게 있으면 더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독서도 너무 편중돼서 하는 것보다는 나의 소양을 조금 더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읽은 책들 다 기재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플러스가 될수 있고, 대신에 고교 수준에서 읽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책들이 막 군데군데 있고, 얘 글을 보니까 그렇게 군데군데 있고, 책을 좋아했다라고는 나와 있는데 얘 글을 보니까, 자소서를 보니까 문장도 엉터리고 내용도 앞뒤가 안 맞다? 그럼 이게 너무 편차가 커지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선택 도전 이런 것도 좋은 글들이니까 이제 불리함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설명 한번 읽어보시고. 자, 선생님들의 진심과 노고가 깃들어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단서가 있다 봐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노고와 진심이 깃들여진 수업.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했다는 학생도 되게 많아, 글을 보면은. 그럼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도 쫓아가서 열심히 막 질문했다라기보다는 같은 내용이어도 선생님께 조금 그러한 부분이 감사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이제 감사라는 그런 단서들을 넣어주셨을 때, 아, 이 학생이 대학 와서도 나를 계속 괴롭히겠구나가 아니라, 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나한테도 고마워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인성이 좋은 아이겠구나로 어필할 수 있다. 그런 깨알 어필 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수업 방식이 다채로워졌기 때문에 단순히 발표 아이들이 많이 쓰지 않아요가 아니야. 같은 발표여도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활약했던 부분이 다를 수 있죠. 이런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것들이 서울대에서 바라는 거, 주요 대학에서 다 바라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자, 넓고 깊게 공부하라고 했어. 이거는 본인 전공에만 집중한 그런 공부가 아니야. 그걸 둘러싼 넓고 깊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냐, 뭐 이런 거는 학교 정보 그 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 다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 예비 서울대 학생이라면 독서는 기본이다라는 요 페이지도 여러분들 자료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독서 문항은 자율 문항에 계속 변함이 없이 제공이 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1번은 무슨 인문학서, 2번은 뭐뭐뭐 이렇게 막 배치를 하려는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도 이제 유리한 거를 권해주기는 하는데 그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있어. 그전 단계에서 내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좀 분류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있고 나를 변화시켰던 책들 위주로 정리를 했을 때랑
뭐 특정 선생님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의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견해로 이렇게 선정된 책들을 억지로 연결해서 쓰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어떻게든 티가 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는 본인의 취향을 먼저 생각하시고 전공을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 전공에 대한 부분들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요 자료 통독을 한번 해보시고 독서록을 한번 쭉 점검해보시면서 나는 이건 억지로 읽었던 것 같아. 아, 이건 정말 재미있어서 어떻게든 난 쓰고 싶어 하는 것들을 표시하시면서 정돈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모든 활동하는데 방향 잡기 어려웠던 것들 이거 다 선생님들한테 도움 요청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것도 선생님 도움을 아예 싹 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네. 자, 여기에 있는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시고 훌륭한 인성도 뭐 반장, 부반장 이력부터 해서 학생회에서 내가 뭘 어떻게 개혁을 했고 혁신을 했고 뭔가 거창하게 접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소소하게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줬고 학문적으로 조금 도움을 줬는데 이를만한 성취가 있어서 내가 큰 어떤 보람을 느꼈다. 아, 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꼈다 등등으로 스토리를 엮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개요 단계에 집중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면접 가서도 떨지 않는다. 자기 목소리로 자소서를 썼어야지 면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당당하게 어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류 자체에서도 자소서 자체에서도 만나고 싶은 학생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예요. 자, 학교 생활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고 참여하라. 이거는 지금 1학기 마무리 됐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N수생들은 2학기까지도 보잖아 학생분은. 그러니까는 또 긴장 풀지 말고 물론 이번에 다 성공해야겠지만 긴장 풀지 말고 충분히 책임감 있게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교우 관계도 조화로운 게 좋아. 그러니까는 내가 너무 외골수여서 이 친구들하고 공부하느니 나만의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단서들이 그렇게까지 호감도를 높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리더십은 서울대가 생각하는 리더십 여기를 보시면요. 수업 중에 모든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이게 꼭 이런 거창한 거 아니라고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 모둠 안에서의 활동상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내가 조장이나 뭐 부조장은 아니었지만 뭐 기장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줬을 때 진정성을 더 보여줄 수 있고 조금 새로운 소재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타이틀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되게 초소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어떤 또 담임 선생님이 이거는 이것보단 좀 더 거창한 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각각의 전국의 뭐 담임 선생님들의 의견도 있어. 나는 이 학생만 보는데 그 담임 선생님과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을 하셔서 아, 이 선생님 말씀도 맞고 부모님 조언도 맞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어필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판별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수업 중 모든 활동 비롯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참고를 해보시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는 학생들을 내가 뽑고 싶다. 그게 리더십이다 라는 부분들도 참고를 해두시면은 서연고 같이 지원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소서는 지금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잘 드러나야 한다. 학교 생활에서의 모습이다. 어디 어디 견학 가서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디 꽃동네 또 어디 무슨 무슨 섬에 다 이제 봉사활동 간 것도 좋은 소재가 돼요. 근데 그것도 좋은 소재이지만 일단은 학교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위주로 정돈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였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등등은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 대면 참석하면서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1학년 때 그럼 이건 왜 이렇게 했던 거야? 이거 왜 시작했던 거야?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30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1, 2년 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질문자가 오히려 당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본인들도 당황했겠지만은 이런 거는 하나하나 조금 기억을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생각으로 그 동아리 활동을 했고 어떤 생각으로 이 스터디를 시작했고 또 어떤 생각으로 이 친구 멘토링을 시작했는가 등등은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렇다고 해서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간극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학생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노력했는지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을 수 있어, 학생부에. 그럼 그 부분을 자소서에서 어필할 수 있는 방향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지원자의 특성이나 자질 등을 나타내야 하지만 감정적인 내용, 어떤 나만의 주관적인 내용으로 쓰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이나 일화들을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아주는 것이 좋다.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을 그걸 큰 소재로 잡고 쓰는 것보다는 한마디라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 기준으로 해서 소재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다. 균형 있게 쓰라라는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국어를 가장 좋아했고, 열심히 했고, 국어에서 1등급 받았고, 금상 받았고. 이거는 뭐야?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옮기기만 한 거잖아. 생기부에 있는 거. 자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단데, 이 문장도 그대로 또 가져다 쓰면 안 되겠지. 본인 문장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거는 한 번씩은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첨삭 받으시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주는 문장도 본인이 한번 쭉 읽으면서 소화해서 조금 맞는 방향으로 수정해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을,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가 사실 제일 중요해, 나의 목소리. 엄마 생각, 아빠 생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가끔씩 부모님이 써서 막 제출하는 경우 있는데 다 티나요. 다 티나고, 이건 누가 봐도 성공한 40, 50대의 글, 이런 게다 티가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0대 학생으로서 쓸수 있는 표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당시의 느낌들이 있었을 것인데,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줄수 있어야지 제대로 어필할 수 있다. 표현도 마찬가지야. 생기부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한 명이고 학생들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그리고 과목별 선생님들이 그런 표현들을 썼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걸 내가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쓰신 거고 본인 글은 본인 목소리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좋다. 자, NG의 시 하나 더 있네. 여기 보시면. 2학년 때 교내 신문부에서 회장으로 활동했고 동아리를 이끌어가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리더십과 배려심을 배울 수 있었다 등등으로 지금 뭔가 압축본으로 썼어. 줄거리 요약하듯이 쓰고 있고 잘된 것만 쓰고 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고 어떤 갈등이 있었고 내가 당시에 어떤 기분이었고 하는 것들도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다. 우리 이런 얘기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캐스트에도 다른 자료들이 있으니까는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독서 경험을 기술하는 4번 문항에도 자기 생각. 여기서 줄거리 요약하는 친구가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아요. 근데 선생님 합격생들도 보면은 이렇게 줄거리 요약한 글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그 얘기를, 그 책을 내가 왜 읽기 시작했고,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변화를 지금 조금 더 경험할 수 있었는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나의 이야기지, 이 책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내가 이것을 추구함으로써 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걸또 친구들에게 권해줬고 하는 등등으로 활동과도 연관해 볼수 있을 것이고, 진로와도 연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필했을 때 조금 더 여운이 남는 학생, 만나보고 싶은 학생으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좀 재기발랄하고 재밌는 내용들도 좋아요. 교수님들 좀 웃게 할수 있는 내용들도 좋으니까 편안하게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추천서는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야지. 동아리 선생님도 마찬가지, 과목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써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지원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 1학년 때 담임선생님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많아. 그러니까 3학년 때 담임선생님도 좋지만은 1학년 때 담임선생님 뭐 본인하고 친했다. 얘가 2학년, 3학년 때까지 어떻게 성장했고 발전했는지를 다 지켜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괜찮고 2학년 때 선생님들도 많이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의논을 조금 해보세요. 자, 추천서 NG는 이건 선생님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봤을 때 너무 정이 없어. 이게 너무 티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과도하게 너무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들의 경우도 그게 막 좋은 글인가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자소서를 정리해서 먼저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보도록 하고, 대신 완성본은 안 돼. 여러분들 완성본은 보완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소서는 본인이 열심히 쓰고 검토하고 또다시 반복해서 점검하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그대로 같이 좋은 문장이 있어서 쓴다거나, 뭐이 구조를 가져다 쓴다거나 라고 했을 때, 나 지금 서류 제출하기도 전에 유사도에 정말 의도치 않게 걸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뭐 추천서 써주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공유하실 때에도 최종본 말고 어차피 내용 같은 내용이니까 조금 못쓴 버전으로 얘기를 하고 또 파일 공유보다는 이렇게 들고 가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좀 어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사실은 이런 스크랩도 하면서 노력했어요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게좀 좋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유출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건 공유될 수 있는, 잘못 공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늘 자기 컴퓨터, 뭐 핸드폰 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추천서 NG 예시도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 없다. 얘한테도 이렇게 쓰고 얘한테도 이렇게 썼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불안하잖아. 그치? 그걸 의논하라는 얘기예요. 자, 생기부에서 개인별 경험의 기록, 이런 것도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기부에 많은 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말이어서 좀 오싹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미진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면은 여러분들 자소서에서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방향 찾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내용도 본인 목소리여야 되고, 또 면접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또쭉 보시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너무 없는 글도 안 되기 때문에 자소서 쓰실 때에도 얘 한번 쭉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대에서 원하는 학생들 쭉 봤는데 서연고에서 원하는 학생들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이제 연대 입학처에 나와 있는 자료도 선생님하고 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요 내용 참고하셔서 지금 여름방학 동안 좋은 결과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